자, 오늘 경기할 팀은 82위의 강원 횡성군 삼광FC라고. 강원도 잘하잖아. 그리고 이제 뭐 한양대학교 그 선출이 한 명 있대. 오, 한양대 선출? 재훈이. 와, 뭐야? 형 2인데? 와. 야. 형 유행해봤어요? 해봤어요? 처음인데. 변화가 많네요. 진세형 선발. 진세. 예. 왜? 자신 있게 해. 이럴 때 이 너의 기회야. 일단은 뭐 진세는 수비에 좀 더 취중을 했으면 좋겠어. 예, 패스하고 예. 접근해주고 수비하고 예, 예. 일단은 만약에 진세가 좀 올라가면 중범이도 커버 들어가지만 종우도 커버 들어갈 수 있고 공격적으로 나가면. 그렇지? 자, 우리는 요 두 명의 우리는 니네들이 위치를 바꿔가면서 해도 돼. 응? 패스 쥐고 2대1 받, 안으로 들어가서 2대1 받든지 여기서 우리가 니네 둘의 조합으로 좀 많이 찾아 먹어야지. 비가 오잖아. 어? 네. 오늘 같은 거는 굳이 오픈도 많이 해야 되지만 수비가 있어도 킥 안 해도 돼. 땅으로만 정확히 강해지면 볼이 지나가기 때문에 커트하기가 어려워. 땅으로 오픈해도 돼. 알겠죠?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효창운동장입니다. 조축 탑백 정복. 오늘은 82위 팀과의 공식 대결입니다. 어쩌다 뉴벤저스와 강원 횡성군의 삼강FC의 대결을 여러분께 중계방송해드리겠습니다. 자, 어쩌다 뉴벤저스 선발 라인업 소개해드립니다. 오늘 골문은 방태훈 키퍼가 지킵니다. 수비에 조진세 선발, 양준범, 강현석, 허민호, 중원에 최종우, 유은규, 홍범석, 한승우, 이대훈, 최전방에 임남규입니다. 자, 오늘 상대팀 삼강FC의 선발 라인업입니다. 권은민 키퍼고요. 박동균, 조한신, 전용재, 신범석. 그리고 중원에 허장현, 김우성. 전방에 안태환, 박정민, 홍준성. 최전방에 김재진 선수입니다. 오늘 특별히 조진세라든가 그렇죠. 박범, 그리고 정대진 그렇죠. 뭐 이런 선수들은 좀 상담이 있었는데 말이죠. 그중에서도 오늘 조진세 선수가 첫 선발이에요. 또 이제. 그렇군요. 예. 진세 오늘 잘했으면 좋겠다. 진짜. 진세 먼저 악플 원정대에서 빠져나갔으면 좋겠어. 내가 좀 지키고 있어도 되니까. 그리고 이제 최종우가 조진세 자리에서 조금 위로 올라왔어요. 그렇습니다. 시리즈 김진자 선수의 또 부상이다 보니까 허리 역할이 지금 빠져있기 때문에 네. 베스트 11에 좀 배치를 했습니다. 네. 이대훈도 위치 변화가 있죠? 이대훈 한승우는 원래 있던 포지션하고 바꿨어요. 그래서 맞습니다. 예. 안정 감독이 이건 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좀 궁금해요. 오늘 좀 자리가 바뀐 선수들이 많아서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어쩌다 뉴벤저스와 삼강FC의 전반전 경기가 시작되겠습니다. 말 많이, 말 많이! 사이만, 사이만! 오케이! 죄송해요, 죄송해요. 나가면서 받을 줄 알았어요, 죄송해요. 시작하자마자 패스를 스미스는 좀 이례적인데요. 네. 최종우 선수가 안 뛰던 자리니까요. 근데 워낙에 볼 줄기 좋으니까 기대를 네. 해보죠. 야, 야! 이따! 야. 동이야, 그대로. 아유! 네, 자, 허민호가 전방을 보다가 다시 뒤로 톡! 짧게 줍니다.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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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가자. 자, 임남규. 그러나 수비가. 야, 뭐, 죽어, 죽어. 자, 짜임새 있게 걷어내고 있습니다. 한승우. 진세야! 더 와. 더 와. 라인 맞춰야지. 네. 일로 와, 이제. 오케이, 범석, 같이. 41번 박정민 선수. 순식간에 두 명을 돌파합니다. 아니, 아니, 아니.
해 볼 때까지. 그렇죠. 어, 이대훈. 아, 옵사이드예요. 예, 예. 아, 이 황소 같은 돌파력. 경기당 평균 3골 이상의 득점력을 가진 공격수인데요. 아, 그렇죠. 네, 이 선수 잘 마크해야 됩니다. 자, 경기 전에 안정환 감독이 지금 한승우 선수와 이대훈 선수에게 주문을 한 게 포지션의 변화를 갖지 말, 구분하지 말고 좀 더 자유롭게 이동을 해라. 안정환 감독이 이제 실험을 한번 해보는 거겠죠?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순위가 높을수록 우리 선수들의 멀티화가 좀 필요하거든요. 네. 좋아요, 반대쪽. 후리, 돌아서. 사이드 연결. 안승우 좋아요. 안승우 이대훈에게 오른쪽 측면으로 갑니다. 자, 이대훈 볼 잡고 반대쪽 올라갑니다. 뒤로 흘러갑니다. 자, 수비가 먼저. 가자, 여기서. 자, 볼 잡고. 자, 지금 한승우인가요? 한승우 선수예요. 예, 지금 한승우 선수가 발목을 잡고 지금 넘어져 있는데요. 자, 발. 네. 아, 잠깐만. 아, 이대훈 선수가 크로스를 올리는 과정에서 한승우 선수가 뒤로 빠지다가 여기서 지금 아, 밟혔네요. 자, 지금 12번의 전용재 선수에게 밟혔어요. 아, 발. 네. 아, 잠깐만. 대훈아, 승우 어때? 괜찮아? 밟혔다고? 발목인 거 괜찮아? 네, 오케이? 네, 네, 네. 밟힌 거 괜찮대요. 오케이. 밟혔대요, 밟혔대요. 대훈은 나 또 부상이... 아, 밟힌 거야? 파이팅! 승우야! 어, 깜짝이야. 승우 괜찮아? 네. 나이스. 발. 그래도 뭐 다행인 것 같습니다. 네, 일어났죠. 네, 네. 아, 괜찮네요. 네. 아, 다행입니다. 자, 조진세 선수가 지금 빠르게 압박 잘해줬죠? 네. 자, 오늘 과연 조진세가 얼마나 살아날 것인지. 그렇죠. 정대진, 곽범, 조진세 중에는 이제 조진세만 지금 오늘 선발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조대, 조대. 다시. 틀려. 아, 잡았다. 접는 거. 우와, 서. 여유. 간다, 공동 뒤에. 좋아. 땅. 자, 헤딩 경합. 자, 강원도 횡성군의 승강 FC. 예, 거칠게 나옵니다. 굿. 미안하다 그래. 이랑? 괜찮죠? 거기 있어. 라인만 맞춰, 라인만. 사이. 일단 쪄야 돼! 자, 가운데 바로. 상대가 볼 잡았습니다. 흘러나갑니다. 자, 밀고 들어옵니다. 발에 걸려 넘어집니다. 아, 반칙에 넘어졌습니다. 아, 위험 위치에서 프리킥. 안 좋은데요. 조심해요. 최종호 선수가 좀 발을 내미는 과정에서 조금 타이밍이 늦긴 했죠. 예. 지금 여기서 47번 홍준선 선수가 들어갈 때 공이 지나가고 나서 그렇습니다. 늦었어요. 조금 늦었어요. 최종호의 반칙입니다. 네. 아, 안 해요. 안 해요. 밖에다. 아, 아깝다. 아, 최종우가 아직까지는 이렇게 본인 현재 위치 적응을 잘 못하는 것 같긴 한데요. 그렇죠. 아무래도 좀 어색하고 또 어쩌단 주벤저스에 합류하면서 이 포지션의 수병민 대표는 처음이거든요. 네. 그렇죠. 여기? 네, 내가 가고. 진세 사는 잡아야겠다. 오른쪽. 오른쪽. 내가 가운데. 아, 이거 막아야 돼요. 바짝 붙어. 막아야 된다. 왼쪽. 스탑. 다리 살짝 벌릴게요. 바짝 나가야죠. 자, 이제 상대 프리킥. 안태환 선수가 서 있고. 네. 지금 안 좋다. 자, 안태환 슛! 크로스만 맞았습니다. 자, 다시 뒤로 안태환. 와, 안태환 선수 강력한 슛입니다. 네. 사실 큰일 날 뻔했어요. 킥력이 상당히 좋은데요. 앞에. 승우. 가자.
바짝 앞에 툭. 그. 오, 괜찮으세요? 위에다가 위에서 위에서 위에서. 예. 돌려. 자, 또 돌려놓고 분위기를 타고 있는 성광의 부시입니다. 자, 측면 이 선수를 조심해야죠. 박정민입니다. 41번 선출? 네. 고려대? 41번 선출 한양대였던 한양대. 것 같은데. 좀 다들 수준이 높으신데요? 잘해 잘해. 야, 정민. 아, 늦는다. 씨. 전화해, 전화. 아, 풀어 나오잖아요. 네. 자, 가운데서 밀어주고. 자, 우리 수비는 많습니다. 아, 조진세. 백커트. 그렇지. 형, 형 왼쪽. 아유. 자, 그러나 사이로 뚫고 들어옵니다. 반대쪽 발 맞고 코너킥입니다. 확연히 좀 기세가 지금 밀리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갑자기. 아, 네. 그 프리킥 골대 한 방 맞은 게 흐름을 저쪽으로 확 넘어갔네. 잘 넘겼어. 저거 들어갔으면. 세컴풀 봐주세요. 세컴풀 봐주세요. 저기 봐야 돼 그러면. 세컴풀 봐주세요. 세컴풀 차라리 세컴풀. 팅가 나오는 거. 팅가 나오는 거. 세컴 세컴 세컴. 검색이 많아요. 오케이. 자, 섬광의 코너킥입니다. 자, 휘어져 들어갑니다. 아, 머리. 아, 위험해요, 위험해요, 위험해요. 자, 걷어내야죠. 그렇죠. 자, 하나 볼 잡고. 자, 볼 쪽에 빠르게 한 명 나가줘야 돼요. 자, 뒤쪽 연결. 네. 자, 조한신 선수 슛. 아, 다시 수비 맞고 오른쪽이 다시 열립니다. 이동, 이동. 조진세 따라갑니다. 조진세. 야, 기분 좋아. 기다려줘. 조진세 수비 좋았습니다. 자, 지금 조진세 수비 좋았죠? 아. 이렇게 이제 압박만 해줘도 상대들이 당황하거든요. 천천히 천천히. 아, 조진수 좀 자신감이 좀 붙은 것 같아요. 네. 박수도 쳐주면서 그렇죠. 선수들한테 같이 좀 힘을 내놓고 있는 모습 좋아요. 와. 자, 임남계 공격. 리운규 쇄도합니다. 리운규 따라 들어갑니다. 그러나 수비가 앞서서 볼 잡아내고 있습니다. 자, 길게 앞으로 걷어냅니다. 유유유. 이런 거 한번 볼까요? 오케이. 네. 좋아요. 양준범. 양준범, 양준범 역시 안정적이에요. 네, 조진세. 볼 살렸습니다. 예, 예. 자, 오, 거친데요. 아, 야, 빨리 일어나. 바퀴 굴렀습니다. 약간 순환을 많이 당합니다. 네. 이겨내야죠. 네, 좋습니다, 뭐. 네. 오늘 눈빛이 매섭습니다, 조진세. 네. 진짜 각오 단단히 했어요. 아유. 왜? 현석아. 여유, 여유, 여유. 내 거, 내 거, 내 거, 내 거. 응규, 응규 사이, 응규 사이. 예, 진세. 진세야. 일단, 일단. 괜찮아, 좋아, 좋아, 남경군. 잘했어, 잘했어. 그래도 진세 연결을 하네. 응규, 응규, 응규. 잡아. 좋아요. 네, 아, 조진세 올라갔어요. 자, 이어받고. 그렇죠, 올라가야죠. 왼발로. 그렇죠. 맞게줍니다. 그렇죠. 아, 코너킥으로 연결됐습니다. 아, 좋습니다, 조진세. 아, 조진세가 코너킥을 얻어낸 거나 다름없죠. 나가, 나가, 나가. 자, 코너킥 안쪽으로 감아 들어갑니다. 키고 손 맞고. 자, 뒤에서 수비가 걷어냅니다. 그렇지. 자, 카트해야죠. 자, 막아서고 있는 한승우. 자, 수적 대결. 좋아요. 파울 아니에요. 아니. 이렇게 드려, 승우야. 이렇게 드려. 레프리. 레프리. 에이. 복현이 들어와. 남민이 들어와. 들어와, 들어와. 아, 이건 보이는 건데. 아이, 들어와. 다시 프리킥을 얻고 있는 성강의 FC. 붙여봐, 붙여봐. 여기. 여기 맞춰야 돼. 같이. 맞춰줘. 반대쪽 길게. 조진세. 걷어내고 있습니다. 자, 내려, 내려. 자, 라인 끌어 올려야죠. 네. 네. 검색군! 올려야 돼! 올려야 돼! 승우, 그걸 갈 거야? 갈 거야? 가, 가, 가! 자, 우리 선수들이 전체적으로 우리 하나 돼서 움직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조심스럽게 안정적으로 경기 운영하는 성강FC. 네. 자, 가운데로 좋아요. 볼 끊겼습니다만 다시 볼 잡습니다. 자, 정면으로 방태훈 나옵니다. 좋아요, 방태훈. 자, 헤딩. 자, 볼 잡고 리운규. 자, 이대훈도 비었어요. 자, 리운규. 네. 한승우. 자, 이대훈이 공간 만들어 줍니다. 한승우. 자, 자, 오른쪽 측면 줘도 예. 자, 마땅치 않은 모양인데요. 자, 이 힐 패스가 상대에게 넘어갑니다. 터치아웃. 예. 다행입니다. 두 사람이 그래도 두 사람이 만들어 냈습니다. 네, 네. 오!
아 멋있었어. 이거 슬로우다. 아 슬로우다. 이거 슬로우다. 가서 종호 해봐. 종호 프리. 최종호. 아 수비 맞고. 자 다시 볼 본인이 아, 잡습니다. 예, 컨트롤 좋아요. 가운데로 한승우. 오른쪽. 허민호입니다. 공간이 많습니다. 올라가죠. 허민호 올려주고 반대쪽. 아, 아 인남규, 이은규 다 잡질 못했습니다. 아 우리 선수가 네 명이나 있었는데요. 네. 진세야 내려가줘야지. 진세야 내려가야지. 야 진세야 지금 어떻게까지 했어야지. 아, 좀 길었어요. 그렇죠. 뛰어. 자, 홍범석이 받쳐줍니다. 네. 자, 가운데로. 강현석이 잘 끌어줬습니다. 한승우. 오른쪽. 허민호. 오늘 오른쪽에 공간이 좀 많이 생기는데요. 그렇습니다. 앞으로 안 가네. 아무래도 이대훈이 볼을 또 약간 좀 받는 위치가 사이드 측면에 쭉 벌려서 받기 때문에. 어, 잘 봤어요. 아, 진짜. 최종호 선수가 이제 저런 것들이 되기 시작하면은 그렇죠. 아 네. 이제 풀리면서 무서운 선수가 될 수도 있거든요. 예. 그리고 그런 얘기들 많이 하거든요. 비가 왔을 때는 언바운드 슈팅을 앞에서, 많이 해라. 앞에서. 그렇죠. 아니 볼이 빨라지고 그렇죠. 하니까. 아무래도 이제 밑이 이제 잔디가 좀 묽기 때문에 빠르기 때문에 그렇죠. 예, 중거리 슛도 네. 뜨지 않게 차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좀 더 밑으로 낮게 깔아서 슈팅을 많이 하기를 주문합니다. 아 좋아요. 자 가운데로. 아 좋아요. 유현규. 유현규. 예, 슈팅 가게 돼요. 슈팅 가게 돼요. 유현규 선취 골입니다. 은경, 은경 황희찬 같았어요. 황희찬. 황희찬. 여기서 어느 정도 컵 쏴주니까 패스가 잘못된 거잖아. 아 이대훈 선수가 끈질긴 압박으로 성강FC의 패스 미스를 만들어냈습니다. 아 지금 유용기 선수가 첫 터치 이것도 너무 레이저. 좋았고요. 네. 그 다음 여기서 슈팅 타이밍 보세요. 그렇죠. 아, 먼 포스트보다는 레이저. 니어 포스트 가까운 포스트를 보면서 낮게 깔아차면 아 힘들어요. 레이저, 왼발로. 어우 잘 됐어요. 미끄덩 들어가잖아요. 네. 아 슛이. 뉴벤져스 류은규 일곱 번째 골을 기록합니다. 에이, 벤져스 초반에 앞에서 하래. 앞에서 압박 울려! 전반전 올려. 21분에 선취골을 터뜨리는 뉴벤져스. 자 지금 이렇게 되면 성강FC 선수들 올라오겠죠? 네. 이 경기에 자칫 좀 지루할 수도 있었거든요. 맞아요. 예, 예. 자 이러면 양상이 좀 달라질 겁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붙습니다. 네. 아 최종호 반칙 유니폼을 잡고 끌었습니다. 너무 오래 잡았어요. 잡았다 놨다 잡았다 놨다 했어야 되는데. 아 그러면 괜찮습니까? 아 그럼요. 불까 말까. 어이 잠깐만요. 네 오케이. 자 슛! 오. 자 이제 슈팅이 좀 많아지죠. 자 공격적으로 나오죠. 앞골이 네. 터지면 이제 갑자기 휘발유 분 것처럼 됩니다. 네. 이 경기가. 자 이제 그라운드 열기가 점점 더 뜨거워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 우리 또 한 골 넣고 바로 조심해야 돼요. 네. 아. 자 조진세 잘 따라가죠. 네. 좋아요 조진세. 아. 안태환 반대쪽. 아~ 그렇죠. 오, 조진세 수비 좋아요. 오, 방금은 조진세가 해낸 겁니다. 아, 조진세 지금 수비 좋습니다. 아, 봐요. 턱이 더 나오잖아요. 네. 네. 자, 지금 뭔가 느끼면 자기가 본인도 잘했던 거 알 거예요. 진세. 아, 오늘 자신감이 좀 많이 올라올 것 같아요, 조진세 선수. 그렇습니다. 네. 민호. 자, 반격에 뉴벤져스. 좋아요, 허민호. 급할 필요 없죠. 네. 네. 아, 자, 이번에 측면 연결이 됐습니다. 네. 류은규. 때려주세요. 자, 들어갑니다. 류은규. 그렇죠. 오. 키퍼의 번쩍입니다. 좋습니다, 좋습니다. 아, 네. 오늘 류은규 발끝이 무서운데요. 그렇죠. 네, 아주 매섭습니다. 네. 우와. 아, 미끄러워.
안되나? 자, 찍어차 주고 그러나 최종우 가볍게 잡아냅니다. 최종우가 좀 보이지 않게 튀진 않지만 지금 뭔가 조목조목마다 중원에서 역할을 잘해주네요. 네. 몸이 풀렸어요. 이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뛰는 모습이 약간 좀 기성용 선수 비슷하네요. 네. 네. 딱 보는데 아까 기성용 선수 색깔이 싹 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네. 자, 조진세 오발의 핑입니다. 조진세요. 자, 조진세 오발의 핑입니다. 조진세요. 조진세. 자세히 해야 돼요. 자세히 해야 돼요. 조진세 돌파.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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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리가 걷어내면서 코너킥입니다. 경기 전에 저희가 이제 또 훈련을 했잖아요. 네, 체력적으로 이제 부담이 좀 많이 될 것 같았는데 조진 선수가 지금 너무 잘 해주고 있습니다. 예. 경기를 주도하고 있는 뉴벤저스. 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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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자 들어가자 하나 해보자 하나 해보자 양손 앞에 봐 앞에 봐 앞에 좀 봐 손으로만 움직여 코너킥입니다 앞으로 자른다 자 코너킥 역시 이번에는 높게 문전 쪽으로 헤딩 올라갔다 그렇죠 양준범 자 키퍼가 잡았습니다 헛발질 양준범 지금 이거는 양준범답지 않은 슈팅이죠 좀 많이 아쉽습니다 범석이 형 계속 너무 떨어뜨려놔요 너무 이게 완전 어떻게 되면 지금 선수가 여기서 그냥 마음대로 자치잖아 덧받자 덧받자 형 이런 거 킥이 잘못되면서 이대훈이 볼 잡습니다 자 허민호 또 돌아 나가죠 네 허민호에게 연결 뒤에도 있어 와줘라 주사 와줘야 된다고 이거 허민호 자 안쪽까지 좁혀 들어갑니다 자 허민호 꺾어주고 수비 맞고 코너킥 네, 허민호와 조진세 양 측면에 지금 오버래핑의 횟수가 좀 많아지다 보니까 상대팀 성강FC의 좌우측 공격수도 안태환 선수나 홍준선 선수가 결국에 공격을 많이 못하고 수비를 많이 하고 있어요 네. 네. 민호 허민호 스로인 받아 최정우 맞아 짧아요 아장으로 중간에 오 맞아 아유 진세형 진세형 거다 자, 조진세죠 마무리 조진세 짧게 주고 다시 이어봤습니다 연결의 패스가 짧았습니다 방금 조진세 선수의 움직임이 좋았어요 네. 그렇습니다 자, 먼 거리 슈팅 때려보는 최정우입니다 최정우 뭐 본인 또 자신감 있는 또 슈팅 하나 나왔습니다 야 아직 안 끝났어 수비 올려봐 라인 올려봐 아이고 연결 해야 돼 해야 돼 중국 같이 한번 더 하시나 해야 된다 됐어 중국 거 해봐 자 최종호가 또 막아섭니다 헤이 야 돌아서 돌아서 자 재빨리 한 번에 연결 방태훈 또 나왔습니다 아 그러나 상대가 볼 잡아내면서 됐다 안 돼 태훈아 아 그러나 상대가 볼 잡아내면서 김재진 슛 때릴 거야 좋아 좋아 정상 좋아 방태훈 잘 잡았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 뉴벤저스가 조축 랭킹 82위 성강FC를 상대로 전반전 1대0 앞선 가운데 끝났습니다. 조진세 너무 잘해. 조진세. 이렇게 악플 원정대에서 이탈해버리네. 우선 너무 기분 좋은데요. 조진세 선수의 경기력. 오늘 전반으로만 봤을 때는 네. 자신감 해보는 완전 된 것 같습니다. 네. 네. 야 진세야 너 MOM이야 지금. 진짜로 야 장난 아니야 너 지금.